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MCU 시리즈 17편 Thor 라그나로크 갑니다. 네, 오늘 좀 민망하게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 큰일 났습니다. 토르랑 헬라밖에 없어요. 왠지 많이 하다가 조금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자, 일단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투사 모습의 토르고요. 네,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BAF가 원래 글래디에이터 헐크인데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택도 없죠. 빨리 꺼내볼게요. 토르 라그나로크는요,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10월 25일에 개봉했습니다. 와, 2017년부터 마블이 엄청나게 영화를 발표했군요. 가오갤이 5월, 스파이더맨이 7월, 토르가 10월. 와, 연타로 이렇게 치니까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5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토르 역사상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크월드가 처음에 느낌 괜찮다가 나중에 아주 폭망이었거든요. 라그나로크 가면서 토르가 원래 약간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완전히 가오갤 스타일로 약간 가볍고 웃기는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토르가 뭐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신 토르는요,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뭐 토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토르랑 헬라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헬멧이 벗겨지진 않아요. 발키리랑 투팩으로 나온 토르는 헬멧이 벗겨진 토르가 있는데 그게 얼굴 주 조형도 굉장히 멋있고 그런데 저는 못 구했어요. 못 구했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로키도 없고 헐크도 없고 아 이거 어떡해 너무 괴롭다. 하지만 리뷰는 계속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 아 조형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도색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이 이게 프린트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가 위치가 잘못 가버리면 눈이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위장도 잘 되어 있고요. 뭐 수염의 느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헬멧도 여기 이렇게 연질이긴 한데 따로 이제 파츠를 붙여줘가지고 입체적인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이 토르예요. 크리스 엠스워스야. 우리 엠식이야. 아 좋아 아주 그냥.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목에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망토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망토가 뭐 연질이긴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갑주, 어깨 갑주도 되게 도색도 괜찮고요. 약간 메탈릭한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옷의 문양들, 빨간색 글씨 같은 것들이 막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체까지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습니다. 옷의 주름들 괜찮고요. 네, 역시 뭐 또 토르하면 또 근육 아니겠습니까? 근육의 조형.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사출색이라 근육에 뭐 명암이 도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이게 있는 게 어디야. 자, 칼도 두 자루 나타 있습니다. 칼도 살짝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데 무릎 갑주, 어깨 갑주, 헬멧과 같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팔 이중 관절이고요. 어깨 삼각근을 위주로 이렇게 절개돼서 움직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팔 가동도 그렇고요. 허리도 잘 돌아가고요. 여기 상체 부분에 절개돼서 앞으로 구부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체가 조금 아쉬운데 하체가 왜 아쉽냐? 이 스커트들이 너무 타이트해요.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다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다리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는데 당기면 더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걸로 좀 포즈 잡기도 좀 애매하고 옷이 이렇게 떠버려요. 내려오면. 네, 이게 연질이라서.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무릎도 이중관절 여기 갑주도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다리에 다시 채울 수 있고 이걸 뭐 반대쪽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자, 발목 조인트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벨트로 채워져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망토 때문에 많이 가리긴 하는데 이렇게 도색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자꾸 빠지네. 여기가 약간 볼 조인트처럼 돼가지고 여기다 끼워놓으면 가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큰 방해를 안 줍니다. 생각보다.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토르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시 좋아요. 조형이 좋고 도색 상태가 괜찮으면 어지간한 포즈는 다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망토도 살짝 들려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칼이 조금 휘긴 했는데
그거는 좀 드라이어로 가열 해가지고 좀 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얼굴이 잘 나왔기 때문에 모래도 너무 멋져요. 프로포션도 괜찮고 일단 다른 제품들보다도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뭐 이런 포즈 영화의 느낌대로 잘 잡힙니다. 네, 이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잡힌 포징. 뭐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뭐 가동성이 마블 레전드 기본적인 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체 가동성이 조금 제약이 있더라도 상체가 많이 커버해져가지고 역동적인 포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거. 근데 헐크가 없어. 네, 못되고 못난 누이 헬라입니다. 네, 패키징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간지나는 헬라. 이것도 프리미엄이 꽤나 붙었어요. 빨리 열어볼게요. 네, 과연 프리미엄이 붙을만 하네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헬라 기가 막히네요. 전투 태세를 갖추기 전에 언마스크 헬라인데요. 야, 이거 뭐 일단 크기도 굉장히 크고 프로포션도 너무 좋고 헤드가 정말 잘 나왔어요. 배우의 얼굴 빼박이에요 진짜. 뭐 도색도 그렇고 너무나 괜찮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헤드 봅시다. 헤드 무슨 말이 필요해. 대박이지 않아요? 와, 머리 모양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모양을 해줘가지고 야, 카리스마 쩝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눈도 도색도 다행히 미스는 없는 것 같아요. 눈썹 그 다음에 이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핏줄 모양까지 이야 대박인데. 여기서 방금도 발견했네. 어깨에 살색이 까져버렸네. 이거 참 안타깝다. 이게 사출색이 원래 녹색인가봐요. 그 위에다 이제 살색을 덧칠한 건데 뭐 여기는 뭐 녹색까지 보이려고 그러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아크릴 물감을 칠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얼굴, 헤드, 와 이건 뭐 더 얘기할 게 없어. 끝이야 끝. 야, 이 수트는 또 좋아요. 이 반 메탈릭한 느낌, 메탈릭한 이런 도색. 이 안쪽에 텍스처 쩜박이 있는 것 같은.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생각보다 미스가 없어요. 도색 미스가. 이 체형, 여성 체형 굉장히 잘 나왔고요. 팔 쪽도 마찬가지고 등 쪽도 그렇고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힙 조형도 되게 잘 돼 있고 이게 생각보다 배우의 어떤 프로포션을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이중관절이라 잘 꺾여요. 그리고 허벅지 쪽에도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네, 여기 고관절 잘 돌아가고요. 팔도 마찬가지로 잘 움직입니다. 이쪽은 별로 안 움직이는구나.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네. 여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 손은 이쪽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쪽은 칼을 쥐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런 디테일은 또 신경 써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목도 잘 움직이고요. 네, 요 밑에 쪽에도 조금 이런 단점이 막 보인다! 거기에는 들지 않는 걸로. 뒤쪽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부 쪽도 절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 대신 요쪽에는, 절개선이 없고 관절이 없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조형적인 특징은 굉장히 잘 살려지게 돼가지고 아주 그런 이점이 있죠. 뒤태도 아주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긴 이따가 망토를 달아주면 보이지 않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헬라 전투 모드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헬라노님 여기 어쩔? 장난 아닌데요? 야, 이 카리스마 대박이에요. 이 조형도 너무 좋고 망토에다가 이제 무기 들고 헤드를 바꿨더니 이건 완전 이야 진짜 감탄이 막 나옵니다. 이게 프리미엄 붙을 수밖에 없네. 헤드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머리 쫙 뒤로 넘기면 이거 쫙 나오잖아요. 뿔 같은 거 영화에서. 야, 그걸 또 잘 재현해 줬고요. 눈동자 안 보이는 거. 네, 카리스마 죽입니다. 뭐 하관도 되게 비슷하고요. 네, 얼굴의 조형과 뭐 도색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도색이 언마스크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이거 조형과 이 분위기로 그냥 압도적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어깨 쪽에 요런 디테일도 살려줘가지고 망토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여 있고요. 영화의 고증을 잘 살려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칼도 그렇고요. 근데 칼이 휘었어. 그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헬라가 칼로 싸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헬라 누님, 그죠? 토르 망치 뽀개버리는 우리 헬라 누님. 정말 대박 잘 나왔습니다. 포징 한번 가볼게요. 헬라 이런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 이 포스 어쩔 거야 진짜. 토르 그냥 쩔입니다 옆에 세워놓으면. 누나가 괜히 누나가 아니야. 오딘이 가다 놓을만 한 거야 진짜. 이렇게 빌런이 계속 멋지면 안 되는데 요즘엔 빌런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헬라가 뭐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다시 MCU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르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피겨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토르와 헬라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둘 다 너무나 잘 나왔고 특별히
헬라가 정말 끝내주게 나왔네요. 진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정말.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요 대박입니다. 진짜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아무튼 자 그래 토르도 잘 나왔는데 다른 제품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아쉬운 뭐 그런 리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추후에 제가 더 구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MCU 시리즈 18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입 W였습니다.